얼마나 떨릴까. 안전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멀미나면 얘기해. 나 멀미 안 해. 비밀 봤을 때 어땠어, 어제? 비밀 봤을 때? 어. 살짝 물어본다. 떠보네. 어제 그 우석인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응. 내가 떨린다. 아, 그렇구나. 미켈 오빠는 적당한 충격을 받았던데? 놀랍지. 왜냐면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다는데 내가 뭐. 난 신기하던데. 어떤 게? 무속인이? 아, 내가 진짜 무속인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구나. 너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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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나? 그런가? 침착해. 나라고 생각했어? 아니, 나는... 나는 뭐... 사실 뭐... 동곡은 거짓말을 못하네. 아... 약간 데이빗... 생각을 하기는 했어. 와, 진짜 놀랬을 것 같은데? 와, 얼마나 놀랄까? 별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나도 존이랑 티나 생각했거든? 근데? 오빠도 생각했어. 나? 모르는 거야. 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다 보여서. 무섭다. 아, 얼마나 긴장되셨을까? 좋아요. 잡을 수 있겠지? 어? 잡을 수 있겠지? 낚시하시나? 아, 이렇게 빠지면. 우리 한 마리 잡아도 좀 성공적인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목표를 그래도 일단 서로 한 마리씩 할까? 50마리에서 한 마리로 낮추자. 50마리였어요? 그리고 크기로 대결할까? 크기로? 그래, 그 어제 대결은 뭐야? 오빠 이겼지? 그러니까 그 대결이 뭔데? 내기가 뭔데? 좋다, 대화 많이 해야 돼.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기다려. 그렇게 몇 시간씩 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 뭐야? 오! 뭐야? 왔어? 잡았어? 어디 갔어? 나뭇가지에 거 나무에 걸렸는데. 나무에 걸렸는데. 추억이 하나 추가됐군요. 물고기 날아갔어? 물고기. 나 안 던졌는데? 그러니까 오빠 힘 너무 세. 줘봐봐요. 네. 남겨 올렸는데.
그래 이런 실수가 좀 있어줄 필요가 있죠. 어딨어? 나뭇가지에 걸려 있나? 예. 아니 고기는 안 잡혔어요. 고기 안 잡혔어요? 뜬금없는 거. 아~ 그럼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너무 빨리 당겼거나. 내가 봤을 때는 잡힌 것 같은데 하늘로 날아간 거 아니야? 아유. 아름답고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아유. 일단 한 마리 잡았어. 날아가네. 아니지. 크기를 못 봤는데. 못 봤어 크기? 응. 엄청 컸어. 근데 확실히 두 분이 되게 친해진 느낌은 있긴 하다, 그죠? 도마 때보다는. 농담도 하고. 근데 오빠 너무 궁금해. 뭐가? 정말 모르겠어서 어떻게 연애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 그냥 똑같아, 남들 연애랑 똑같아. 그래? 응. 그냥 연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러 다니고. 누가 오빠한테 연락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 있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없어? 그건 아니야. 난 할 건 다 해. 근데 나는 조금 더 그 주말마다 무조건 둘이 데이트해야 되고. 아 무조건 이런 사람이라면. 싶다고. 나는 조금 더 주말에 같이 보내면 당연히 좋고 근데 뭐 다른 친구들과 약속 있으면 약속 다녀오라고 하고 조금 더 존중해주고 너 할 거 해라 좀 내가 하는 거 있어서 여자친구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싶진 않아. 똑같아 남들 연애랑 똑같은데 조금 더 자기 할 거를 존중해주는 또 반대로 나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나도 똑같아. 뭐야 존중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딨어? 난 특히나 좀 강하게 원해. 적극적이지 않은 스타일이야? 늘 그래 왔던 것 같아. 그냥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것보다는. 나는 한 번 아니면 그냥 아니거든. 그렇게 되더라고. 내 관심 없는 사람이 나한테 좋다고 표현을 하면. 더 피하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만나다 보면 좋아질 수 있겠지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원래 없던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난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은 있긴 해. 딱 한번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우려했던 부분대로 그것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더라고. 근데 오늘 왜 나 적은 거야? 너? 어제 되게 짧게 얘기했잖아. 더 얘기해보고 싶었어. 얘기하고 싶은 사람 또 없어? 아니 뭐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그러라 해서.
나는 어제 왜 적었을 것 같아? 나? 궁금한 사람. 어, 이 사람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거 아닐까? 오빠 비밀 궁금하다. 비밀? 나는 근데 오기 전에 어떤 비밀이든 상관없어요 이랬는데 에런 오빠는 이랬잖아.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떤 비밀이든 상관이 없다. 근데 괜히 말한 것 같다 이랬잖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 똑같아. 근데 어제 우리 비밀 중에 한 명의 비밀이 밝혀졌잖아. 근데 너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야.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어, 진짜?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말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어려울 것 같아. 좀 평범한 건 아니니까? 무서울 것 같아. 솔직하게. 무서울 것 같아. 솔직하게. 조이님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든지 또 알고 나면 또 변하니까요. 맞아. 모르니까 지금은. 그치. 아,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 오빠 한 번도 산책 안 갔어? 어. 왜? 어디 산책? 거기 뒷동산. 거기, 뭐 거기 있어? 가볼래? 거기 뭐 있어? 저녁에? 그래? 거기 얘기하기 딱 좋고 좀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아. 아, 그래? 그래도 거기 한번 다 가보지 이런 생각이지. 그래. 왜 산책 안 나가봤어 그동안? 낮에는 사실 더워. 더워서 안 나갔고 저녁에는 다 같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나? 오빠는 근데 되게 다 같이 있는 거 좋아하나 봐. 그때 말고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는 뭐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도 혼자 있을 수 있잖아. 혼자가 아니라 막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했어? 했지. 오빠만 안 했어? 나 안 했어. 잠깐만. 갑자기 슬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안 했어. 그럼 오늘 해보고 다 해보고 가자. 네. 브래드님은 조이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선택을 했으니까. 적극적이야. 그래, 그럼 저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또 후회는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아무도 곁에 없는 밤. 글쎄. 어둠이 내려 햇빛조차 숨어있어 좋은 말로 감춰봐도 혼자라는 걸 내게 알려주는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괜찮아질까.